능률게임 3과 부문이 자 보세요. 자 앞에까지 호랑이가 이제 그 저기 한국에서 되게 위상이 높았다. 용기와 힘을 상징했다. 자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에드워드 예전에 라든지 예전에 한때 호랑이는 were found 비동사 pp find pp죠. 뜻이 뭐다 그럼? 발견되었다. founded가 틀린 이유는 이건 뭐라고? 설립하다라는 동사의 pp이기 때문에 설립되었다가 되어서 말이 안 되고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from A to B, 터키까지 되게 많은 남아 숫자가. 그러나 전 세계 호랑이의 population은 원래 인구지만 동물에게는 개체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하지만 전 세계 호랑이 개체수가 have been shrink 보세요. shrink은 요게 줄어들다는 뜻이고 have been에다가 have been 자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고 ing가 붙어서 지금도 그러하다는 얘기고 그럼 해석이 뭐가 될까? 줄어들어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느낌이 돼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줄어들어왔고 지금도 줄어드는 중이고 자 줄어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rapidly 빠르게 줄어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줄어들다는 동사품이기 때문에 부사가 돼야 하고 민성아 그 유튜브 보면 수업 이거 앞에 거 했거든? 고3? 고3 보이 고3? 그거 올라온 거 다 봐. 올라온 거 오늘 다 봐. 오늘 다 볼 수 있어? 인강이요? 인강 다 봐. 너 그때 시간 안 돼서 미리 해서 찍어놨어. 그저께인가 찍어놓은 그저께 그거 다 봐. 우리 쌤한테 질문해. 자 그러나 자 보세요. 호랑이 개체수가 계속 급격히 빠르게 감소해 오고 있습니다. illegal 이란 건 불법적이라는 뜻이고요. 불법적인 사냥과 habitat 아까 본문 1에서 뭐라 그랬죠? habitat 뭐랬지? 서식지. 채연아! 서식지. 불법적인 사냥과 서식지의 loss는 여러분들이 아는 lose의 명사예요. lose가 뭐예요? 잃어버리다. 명사가 돼서 상실, 손실. 불법 사냥과 서식지 손실이 are the main reasons. 주요한 메인, 주요한 이유들인데 behind는 뜻이 뭐예요? 멍멍? 어이 씨발 놀래라 씨. behind는 뭐예요? 머릿속에 기생충 들어간 줄. behind는 뭐예요? 멍멍? 뒤에란 뜻이고 여기서 이제 뭐 이러한 감소 배후에 있는 뒤에 있는 정도로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호랑이가 많이 개체수가 줄었다. 자 20세기에 시작할 때에 그 다음 대디아 진조가 있을 때 앞에 있은 항상 가주어다. it 외의 건 안 된다. estimate라고 뜻이 뭐예요? 측정하다, 추정하다, 평가하다는 뜻이거든. 대디하의 내용이 주어기 때문에 추정되는 것이 맞죠. BPP가 되어야 되고 뭐라고 추정됐냐? There were는 뭐뭐가 있었다는 뜻이고 There were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주어는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Tigers 복수기 때문에 뭐가 맞죠? Approximately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있네. 대략이라는 뜻이야. 대략? 얼마 전에 이거 10만 마리의 야생 호랑이들이 있다고 추정이 되었습니다. 10만 마리 정도 많이 줄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더 많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recent라는 뜻이 맞죠? recent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자 세 개가 있는데 오브 뭐 중에 아홉 개의 서브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지하철 용어로 뭐지? 지하철 서브웨이죠 그죠? 서브 이 뜻이 뭐니 이거? 길 서브가 영어에서 언더를 말해 아래 길 아래에 있는 거 뭐 지하철이죠 서브웨이 서브는 영어에서 아래 걸 말한다. 그래서 호랑이의 아까 스피시즈가 뭐라고? 종이라고 그랬죠. 서브 스피시즈는 호랑이라는 큰 종이 있으면 그 아래로 가지처럼 뻗어나간 종을 말하는 거 예를 들어 뭐 벵갈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 뭐 러시아 호랑이 이런 거 있죠. 시베리아 호랑이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종을 이제 호랑이의 하위종 혹은 아종이라고 subspecies로 말하는 거예요. 자 보자.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에 호랑이의 9개의 하위종 중에 뭐 벵갈, 백두산, 시베리아 이런 것들 9개의 호랑이 중에 3개의 종이 have become 딱 되었는데 뭐가 되었냐? extinct가 뭐예요 이게? 자 보세요. 멸종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9개의 하위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의 종이 아예 사라져버렸대. 그러니까 3마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3개의 종 자체가 사라진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라진 거죠. 자, in fact, 실제로 혹은 사실상 이런 뜻이고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데디아가 진주어 앞에 있은 가주어 이시 되어야 되고 데디아 내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정되는 거니까는 is estimated라는 BPP가 필요하고 이제 현재 추정되는데 데디아라고
There 아가 또 나왔죠. 주어는 어디 있다고? 뒤에 있는 명사라고. 복수이기 때문에 또 아가 돼요. Fear 때는 뭐뭐 이하고요. 4,000마리 이하의 호랑이가 있다고 합니다. 야생에서 살고 있는 호랑이들이라고 꾸며봤죠. 살고 있는으로 꾸미려면 ing가 돼야 됩니다. live는 동사가 아니라 야생에서 살고 있는 4,000마리 호랑이, 4,000마리 이하의 호랑이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10만 마리에서 야생 호랑이가 4,000마리로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 fear than 하고 밑에 less than 있죠. less than도 뭐뭐 이하라는 뜻인데 less than은 왜 틀렸냐? Fewer few 있죠. 요거는 셀 수 있는 대상의 수고. 뒤에 지금 호랑이를 말하기 때문에 호랑이 셀 수 있죠. 그럼 fewer가 되고 less than의 원형인 little은 이거 언제 쓰냐? 셀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less than은 여기서 쓸 수가 없다. 뒤에 호랑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호랑이 셀 수 있으니까. 몇몇 전문가는 심지어 predict가 뭐예요? predict 예상하다, 예견하다. 자, 몇몇 전문가는 심지어 예상하는데 대디하라고. 요 대사는 뭘까요? 자, 복습해보자. 관계대명사일까? 접속사일까? 요 대사는? 접속사. 왜? 뒤에. 뒷문장이. 빠진 게 없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보지. 맞지 일단? 맞고 오케이 일단. 관계대명사는 죽어도 볼 수 없는 이유가 뭐니? 관계대명사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수식글 할 수 있을 만한 명사의 선행사가 있어야 돼?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일단 얘는 접속사일 확률이 높다. 접속사라면 뒷문장이 어떠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보자. 자, 몇몇 전문가 심지어 예상하는데 대디하라고. 자, 마지막. 먹의 전 세계 야생 호랑이들 중에 마지막 호랑이가 will be, 자, 앞으로 일이에요. will be disappear. 뜻이 맞아? 요거, 사라지다라는 동사입니다. within 뭐뭐 안에, 다음, 앞으로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심지어 예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 호랑이가. 이제 호랑이는 거의 이제 앞으로 야생에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빛자 보세요. disappear라는 건 사라지다라는 동사고 요거 기억납니까 여러분? 네. 뭔데? 네. 뭐가 기억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네. 자, 동사가 있죠? 동사 뒤에 을늘이 없는 동사. 사라지다라는 거 을늘이 있니 없니? 없어요. 을늘이 올 수가 없죠. 을늘이 없는 동사는 뭐가 불가능하다? 네. 비동사 PP, 수동태가 아예 불가능하다. 왜냐면 주어로 땡길 목적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be disappeared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영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자, 그 다음 요 what 보자. 복습해보자. what이 안 되는 이유. 어떻게 잡을 수 있죠?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가는 자리 특징이 뭐라고? what이라는 건 뭘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선행사도 어떻게 들어가 있다. 따라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하고. 선행사 없죠? 이건 되지만 어쨌든 what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어때야 돼요? 불완전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읽어봐서 알잖아. 지금 마지막 호랑이가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다. 빠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와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항상 that과 what은 구분을 잘 하세요. 자, 이제 본문 3으로 넘어갈 건데 왜? 본격적으로 잘라고? 영수야! 노래 한 곡이라도 불러줘. 자, 이렇게 하게. 아, 진짜 팬 좀 들어. 너 지금 어디 펴고 있니, 영수야. 우리 본문 3 들어가서. 영수야. 그거 봐. 잘 펴. 자, 여러분, 본문 3에, 보세요. 어딜 펴시냐면, 여러분, 강의 노트에 이제, 그 중요 문법이 들어가거든요. 가정법. 요 가정법을 좀 설명을 해볼게. 가정법 잘 들으세요. 학교에서 가정법 수업할 겁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가정법이 뭔지. 여러분 강의 노트에 보시면 이거 있어요. 이거 가정법이라는 거 앞에 보시면 넘기시면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나요? 가정법 앞으로 하는 거. 찾았나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오늘 드릴 프린트 하나 이것도 좀 같이 참고하셔야 됐다가 이 다음 페이지께 빠져서 제 찾았습니까? 가정법? 민성아 가정법 우리가 했지 민성이는 가정법 교과서 하면서 우드쿠도 많이 했잖아 그지? 네 그럼 그거 들어 그럼 또 안 들어도 되지 가정법 그거 들어. 자, 봅시다.
가정법, 이 3가의 중요 문법이 가정법이 들어가죠. 가정법을 설명을 학교에서 할 거예요. 어렵게 할 거예요. 잘 들어주면 여기서. 가정법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일단 영서야, 가정법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요 조동사부터 이해를 좀 하셔. 조동사부터. 조동사. 자, 여기에 끝에 적은 조동사 must 있죠. 이 뜻이 뭐야? 아까 했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뭐뭐 해야 한다 이 뜻도 있고 뭐뭐 임에 틀림없다. 두 가지 뜻이 있다. 가정법이라는 것은, 아니, must라는 것은. 못 찾았어. 자, 보세요. 이 다 조동사죠, 이게. 영어에 있는 조동사는 전부 다 모두가 추측의 의미를 다 담고, 추측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욜로 갈수록 위에 추측이 100%예요. 느낌이. 원어민의 느낌이. 100%로 추측하는 거. 얘는 90, 80, 70, 30%. 요런 느낌의 차이, 느낌의 차이. 요 순서는 이래니? 느낌의 차이에요. 느낌의 차이. 그래서 이제 must는 뜻이 뭐가 되고, 뭐뭐임에 틀림없다 100% 이렇게 되고, might 뜻이 뭘까? 그러면 제일 약한 거 뭐뭐 일지도 모르다 이렇게 돼요. 뭐뭐 일지도 몰라, 근데 확실하지 못해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may는 뜻이 뭘까? 얘도 비슷해. 뭐뭐 일지도 모른다. 확률이 10% 조금 더 늘어날 뿐. 해석은 똑같습니다. 뭐 캔은 뭐뭐 약간 더 50%니까 뭐뭐 할 수도 있을 거다 이 정도 느낌. 그지? 캔도 마찬가지고. 슈드도, 슈드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뜻이 뭐가죠?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추측의 의미도 있어서 뭐뭐 할 수 있을 거다, 뭐뭐일 것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슈드가 추측돼요. 해야 한다 말고 추측돼요. 그 다음 우드 정도 가면 굉장히 강하죠. 뭐야,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죠. 느낌으로 보자면 뭐뭐일 것이다. 윌도 뭐야? 뭐뭐일 것이다. 거의 90% 확률 이렇게 돼요. 머스트 100%라서 얘만 뭐뭐임이 틀려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잠 봐봐. 그래서 제가 가정법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은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정법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일단 가정법 하면 뭐가 떠올라요? if가 떠올라요. if. 만약 뭐뭐라면. 그죠? if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법에서. 근데 학교에서 if를 강조할 거야. if가 꼭 있어야 한다고 저 얘기할 건데 if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법 핵심은 뭐냐? 여기서, 이 조동사에서 세 가지 조동사의 공통점을 보세요. 자, 바로 똑같이 책을봐. would, could, might. 이 세 가지. would, could, might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법에서는. would, could, might의 특징을 기억하시면 돼. 암기도 필요 없어. 보세요. 자, 일단 이 might를 볼까? might 보세요. might 뜻이 뭐라고?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고. 확률이 30%. 그치? may 뜻이 뭐라고? 뭐뭐 일지도 모른다라고. 확률은 10% 높은 40% 이렇게 되고. 차이점이 봐봐. 근데 우리가 might를 뭐라고 배웠니? may의 뭐다? 과거다 를 배웠죠. 그죠? could를 뭐라고 배웠니? can의 과거다라고 배웠죠. would를 뭐라고 배웠니? 미래 과거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 추측의 뜻으로 썼을 때 해석을 다시 봐봐. might가 may의 과거야? 해석이? 해석이 과거가 돼야 안 돼요. 과거가 아닙니다. 추측으로 썼을 때 과거가 아니라 두 개의 차이점은 뭐야? 확률이 그냥 10% 낮을 뿐이에요. 이해되니 이건? 우드, 쿠드, 마이트 세 개가 다 똑같아. 과거로 해석되지 않아 절대로. 해석은 똑같이 현재야. 뭐뭐일 거다 이렇게 돼요. 다만 확률이 자기 앞에 거보다 10% 낮을 뿐. 이해됐나요?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드, 쿠드, 마이트의 성질을 정리하면, 근데 얘들이 겉으로 봤을 때 시제가 뭐야? 겉으로 봤을 때 시제가 뭐예요? 현재와 과거야. 우드쿠드 마이트는 겉으로 봤을 때는 뭐야? 겉으로 봤을 때 뭐다? 과거이지만 실제 얘들의 해석은 뭐예요? 해석은 과거의 현재야. 현재입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가정이 끝난 거야. 이해되니? 우드쿠드 마이트의 특징이 뭐라고? 겉으로 봤을 때 뭐다? 과거인데 해석은 뭘로 한다? 현재로 합니다. 현재로.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가정이 끝나요. 오케이? 요 세 개를 갖다가 가정법에 갖다 씁니다.
요 조동사 세 개를 우드 쿠드 마이트를 자 보세요. 요 특징 잘 기억해. 우드 쿠드 마이트는 겉으로 봤을 땐 과거이지만 조동사 요 표의 순서에 의해서 얘들은 해석이 현재다. 10% 낮을 뿐을 말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예문 봐봐. 여기 if 들어간 거. 자 요 문장에서 가장 요 가정법 문장이거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동그라미 치면 뭐가 될까? 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 동그라미 친다면 어떻게 될까? 가정법을 모르는 학생은 if가 제일 중요하다고 착각한다고. if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우드예요, 우드. 우드로 동그라미 쳐서 우드 가장 중요해요. 자, 우드가 등장하는 순간 우드의 특징은 뭐라 그랬지? 겉으로 보이는 건 뭔데? 과거인데 해석을 몰랐다고 현재로 하죠. 그럼 봐봐. 이 문장의 해석이 뭐가 되겠니? 나는 그 시험에 통과했을 것이다 야 할 것이다 야. 뭐가 될까? 할 것이다가 돼요. 과거가 아닙니다. 우드의 해석은. 뭐라고? 해석은 현재로 간다 이렇게 돼요. 자, 동시에 봐봐. 그럼 이제 if가 들어간 문장 봐봐. If I took이라는 건 뭐의 과거의 건? take의 과거죠. 그죠? 그럼 동사 과거네? 해석을 과거로 원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드를 해석을 뭘로 했어요 지금? 현재로 했죠. 얘도 똑같이 해석을 현재로 해주는 거야. 같은 시점으로 봐서. 그래서 내가 류쌤의 수업을 들었다면이 아니라 해석이 뭐가 돼요? 듣는다면이라고 현재로 해석합니다. 근데 왜 과거로 썼냐? 왜 과거로 썼냐 헷갈리게. 영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바로 시제를 똑같이 형태를 맞춰준다는 시제 일치라는 게 존재하거든. 저 보세요. 아까 중요하다고 착한 우드가 겉으로 보이는 시제가 뭐라고? 겉으로 보이는 시제가 뭐라고? 과거라고. 해석은 뭘로 한다고? 현재로 하죠. 근데 겉으로 보이는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if의 문장도 영어의 시제 일치. 똑같이 맞춰준다는 원칙 때문에 얘도 동사를 뭐로 썼을 뿐 과거로 똑같이 맞춰준 거예요. 하지만 우드의 해석은 뭐였지 이거? 현재였죠. 그래서 얘도 해석을 뭘로 한다? 얘도 해석을 현재로 해줘야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해석이 뭐가 되냐? 내가 만약 류쌤의 수업을 들었다면이 아니라 듣는다면 나는 시험에 통과할 텐데 이렇게 해석이 현재로 됩니다. 얘가 이름이 뭐냐? 겉으로 봤을 때 둘 다 동사가 시제가 뭐야? 겉으로 봤을 때 시제가 과거죠. 그래서 이름이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해석은 뭘로 한다? 왜? 누구 때문에? 우드 때문에. 우드 하나 때문에. 우드가 특징이 뭐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건 과거지만 해석은 뭐기 때문에? 현재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공식으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아요. 외워. if, 주절, 주어, 어쩌고, 동사의 과거, 우드, 쿠드, 마이트하고 동사 원형 외워. 가정법 과거야. 절대 못 외워요. 이게 우드, 쿠드, 마이트의 성질을 기억하시면 돼. 이해되니? 뭐라고 특징이? 겉으로 보이는 건 과거이지만 해석은 뭘로 한다? 현재로 한다. 그래서 if의 동사도 똑같이 시제를 뭘로 맞춰준다? 과거로 맞춰준다. 둘 다 해석은 죄다 현재로 한다 이렇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가 된다. 자 봐봐. 밑에 몇 개만 더 살펴볼게. 요거 보세요. 문장. 자, 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뭘까? 동그라미 쳐보자.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뭘까? 어? 쿠드지. 너 왜 웃어? 그 너 여학생들이 이유 없이 웃어. 난 자꾸 지퍼를 확인한다니까. 불안해갖고. 괜찮구만. 왜 웃어? 채연아, 영서야. 둘이 뭐? 자, 제일 중요한 건 쿠드죠. 쿠드의 특징이 뭐라고? 겉으로 보이는 건 뭐다? 과거이지만 해석은 뭘로 한다고? 현재로 한다고. 야, if의 문장은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거고. if의 문장 봐봐. 동사 뭐로 썼니 지금? didn't로 써요. 왜? 쿠드가 뭐기 때문에? 과거니까 과거 맞춰준 거야. 하지만 둘 다 해석은 뭘로 한다? 현재로 해. 그렇지. 쿠드 때문에. 해석해볼까? 그는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하면 안 돼. 있을 텐데. 만약에 그가 그녀를 떠나지 않는다면이 않았다면이야. 않는다면 현재로 해줘. 현재로. 가정법 과거. 자 밑에 거.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마이트죠. 어? 해석을 뭘로 한다? 현재로 한다. if의 문장 확인하자. 동사 뭐가 들어갔니? 어 비동사 뭐가 들어갔니? 과거 뭐가 들어갔지?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 그였다면이야 그 라면이야 그 라면 현재죠. 나는 그 제안을 accept 받아 드릴 텐데 이렇게 돼요. was 질문을 할 거지 그지? 뭐 설명할 거? 뭐? 그러면 가정법은 계속 현재밖에 없어요? 가정법은 현재밖에 없냐? 해석이 현재밖에 없냐고? 그거 설명할 거야. 오케이 좋아. 자 보세요. 원래 I에 맞는 비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was지 그지? 근데 왜 was였지? 가정법에서는 were로 그냥 다 통일해서 씁니다. 그 was는 틀렸냐?
워즈도 돼요. 워즈 쓰는 자리에 워즈 써도 돼요. 학교에서 이거 워즈 틀렸다 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틀렸다 설명하면 그 셈이 틀린 거야. 현대 영어의 가정은 워즈 다 씁니다, 여러분. 워너 워즈 다 씁니다. 워즈가 되면 워즈 돼요. 다만 이제 워로 많이 통일한다, 그냥. 워로. 그래서 이 워가 틀린 게 아니에요. 봐봐. 자, 이런 거 해볼까? 요 자리에다가 can이라고 썼어. 맞아, 틀려. 이거. 틀리지. 뭐가 틀렸어? 뭐가 안 됐어요? 시제일체가 안 됐지. if 문장의 동사가 과거니까 똑같이 뭐로? 바로 could로 맞춰줘서 가정법 과거로 맞춰서 해석을 현재로 되게끔 해주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게 바로 뭐다? 가정법? 뭐라고? 가정법 과거입니다. 해석을 뭘로 한다? 그렇지. 현재로 한다. 끝난 거야, 가정법이. 가정법이 크게 일단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끊는 거예요. 자, 나머지 하나 배우자. 나머지 하나는 학교에서는 지금 교과서에는 없는데 하는 김에 정리를 할게요. 가정법이 사실 별게 아닌데 자꾸 공식으로 암기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건 뭐냐. 일단,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동그라미 잡아봐. 뭐니?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동그라미. 우드죠. 그죠? 그지? 자, 우드가 나왔어. 그지? 우드는 특징이 뭐라고? 겉으로 봤을 땐 과거이지만 해석은 뭘로 한다? 현재로 한다. 그럼 이 문장을 현재로 해야 되느냐? 아까는 좀 달라요, 뭔가. 아까는 would 뒤에 그냥 pass라는 동사 원형만 왔죠. 근데 봐봐. 뒤에 뭐가 붙었어, 지금? have pp가 붙었네? 이거 아까 했네? 조동사 뒤에, 아까 must 뒤에 have pp가 붙었을 때, 그건 have pp니 사실은 뭐니? head pp죠, 그죠? 조동사 뒤에 붙은 have pp는 전부 다 head pp입니다. 전부 다, 원래. 근데 would가 뭐기 때문에 이게? 조동사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완료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얘는 would 뒤에 뭐가 붙은 거야 지금? head pp가 붙은 거라고. head pp는 뭐라 그래 이거? 더 먼저 옛날 이런 뜻이라고. 그럼 봐봐. would만 딱 띄워놓고 would는 해석이 뭐지? would는 해석이 뭐죠? 일 것이다. 해석이 과거야 현재야? 현재죠. 그죠? would. 현재 뒤에 지금 뭐가 붙어서? 현재 뒤에 과거 완료 더 먼저를 나타내 얘가 붙었죠. 그러면 다 붙어버리면 얘가 시제가 뭐가 될까? 현재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뭐가 되게 해석이 현재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 뭐야 그게? 과거지. 그래서 would have passed, would have pp의 이 해석은 뭐가 된다?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됩니다. had pp가 붙은 거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이거? would 뒤에 붙은 have pp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뭐다?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가 된다고? 당연히 과거가 돼요. 봐봐. 자, 그래서 왜 이걸 알 수가 있느냐? if의 문장 봐봐. 뭐가 붙었어 지금? head pp가 붙었죠? 왜? 영어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제를 똑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붙은 게 head pp이기 때문에 if의 문장도 뭐가 붙었다? head pp가 붙은 거예요. 그럼 if의 문장 요 if I had taken 요거 당연히 해석이 뭐가 될까? 해석이 당연히 뭐가 될까 이거? 과거 완료니까 과거가 되죠. 그 해석이 뭐? 내가 만약 뉴쌤의 수업을 듣는다면이야 들었다면이야? 들었다면 그 뒤에도 나는 시험에 통과했을 텐데 이렇게 돼요. 자, 이름이 뭘까? if의 문장과 뒷문장 둘 다 되다 뭐가 붙었어? had pp 과거 완료가 붙었죠. 그래서 이름이 뭐가 돼?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 완료. 오케이? 이해되니? 자, 봐봐. 그래서 가정법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방금 배운 가정법 과거와 head pp가 붙은 가정 과거 완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되니 이거? 공통적으로 근데 봐봐. 자, 가정 얘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가정법이야?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would, could, might, 조동사 세 개 중에 뭐가 있어야 가정법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됐나요? 봐봐. 이 자리에 will 썼어. 이거 돼 안 돼? 일단 시제일치 때문에 안 되죠. will을 쓴다면 이건 또 가정법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법은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would, could, might 세 개의 조동사가 있어야 가정법이 되기 때문에 가정법의 핵심 바로 if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would, could, might 조동사 세 개 있습니다. 그거 세 개가 있으면 가정법이 될 수 있어요. 봐봐. 자, 이렇게 있어요. 이 문장 요거 가정법일 거 아니까 이건 가정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뭐가 없으니까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만 if가 없어. 이것만 있어. 이거는 가정법이 될 수도 있어요. 상당한 확률로 나는 시험에 통과했을 텐데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가정법이 될 수 있습니다. if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드쿠드 마이트가 있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문제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여기서 요거를 헤드 테이큰을 이렇게 바꿔볼까? 툭이라고 썼어. 맞을까 틀릴까? 채연아! 맞을까 틀릴까 이거? 맞을까 틀릴까요? 틀렸어. 뭐 때문에 틀렸을까? 뭐가 안 돼 지금? 시제일치 안 되지. 뒤에 이게 뭐야? 이게 이거 헤드 PP라니까. 그 if 문장도 뭘 써줘야 돼? 헤드 PP를 써줘야지. 그냥 과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반대로 해볼까? 자, 헤드 테이큰 있죠? 요 뒤에 뭐라고 쓰면 틀릴까? 우드 패스라고만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헤드 PP 붙여줘야지. CJ일치 때문에. 그래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는 과거끼리, 과거 완료 과거끼리 두 개를 똑같이 맞춰주는 CJ일치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가정법의 두 가지 핵심.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실습 몇 개만 해볼까? 자, 요거 밑에 있는 문장 볼게요. 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동그라미 쳐보자. 두 번째 문장에서 뭘까? 당연히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쿠드죠. 쿠드 뒤에 뭐가 붙었는지 봐야 돼. 뭐가 붙었는지 지금 have, pp가 붙었죠.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서 뭘로 한다? 해서 과거로 한다. 그죠? 자, 끊어주고 if의 문장 확인해야지. 뭐가 붙었어? had, pp가 붙었죠. 그럼 제대로 된 문장이네. 그지? 자, 그는 그의 마음을 바꿨을 텐데 만약 그가 내 말을 들었다면. 이렇게 돼요. 내 말을 들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다. 그 실제로는 어땠다는 얘기야. 그만. 실제로는 내 말 안 들었어. 그래서 걔가 마음 바꾸지 않았어. 요거를 이제 반대로 돌려서 아쉽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법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요거 하나를 더 해볼까? 요거 하나를 한 김에. 자, 그러면 이런 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If I C가 물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글로 쓰거나 말로 구사했을 때 원어민이 어떤 느낌이 전달될까? 두 개 다르거든. 일단 지금 배운 거 요거. 요거는 뭐예요? 요건 뭐에 해당돼? 뭐가 들어갔어 지금? 우드가 들어갔죠. 이 문장은 뭐야 그럼? 가정법 과거죠. 툭 들어갔지 그치? 해석 뭘로 해? 현재로. 내가 만약 류쌤의 수업을 듣는다면 나는 그 시험에 통과 할 텐데. 이렇게 돼요. 요건 어때? 우드쿠드 마이티 있어 없어? 없죠. 가정법이 아니야. 가정법이 절대 아닙니다. 우드쿠드 마이티가 없어. 절대 아니에요. 뭐가 있어 이거 대신? 윌이 있죠. 이건 무슨, 이거 뭐 어떻게 다를까? 해석해볼까? 내가 뉴스의 수업을 듣는다면 나는 그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를까요? 완전 다른 사실 둘이는. 보세요. 이거 다시 볼까? 이거 가정법이죠. 내가 류쌤의 수업을 듣는다면 나는 시험에 통과할 텐데. 실제로는 어떻다? 류쌤 수업 안 들어서 시험에 통과 못할 것 같아. 너무 아쉬워. 좋대서 뭐 이런 얘기고. 위에 건 어때요? 내가 류쌤의 수업을 듣는다면 나는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자? 들으러 가자. 이런 얘기예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반대로 말한 게 없다고. 우드쿠드 마이트가 없으면. 차이점 이해했나요? 그럼 이건 뭐냐? 그냥 조건이 뭐냐, 조건. 조건을 내 건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예요. 가정법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뭐야? 아쉬워.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 돼. 영어에서 would, could, might를 쓰면 뭐가 표현된다? 아쉬워. 이게 표현이. 아쉽다. 아쉽다. 아, 그 뭐 못했어. 이래요. 그래서 아쉽다. 그게 안 됐어. 이런 아쉬움을 전달한다. would, could, might가. 이해됐나요? 이게 바로 가정법의 핵심이에요. 오케이? 자. 아우, 가정법 아주 잘 이해하는 거. 근데 봐봐.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100% 공식으로 알려줘. 공식으로. 공식 그런 거 알려줘도 그 흘려버리세요. 이게 무슨 공식이 어딨어, 문법에. 그 이해하는 거 정확하기 때문에. 공식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 하는 김에 가정법 마저 다 하자.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못 나갈 수 있어요. 가정법 워낙 중요해요.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잘 들어. 자, 여기서 if it were not for 라고 했어요. if it were not for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뭐냐? 비동사가 뜻이 이게 있다라는 뜻이죠. 있다라는 뜻이죠. 있다. 비동사는 근데 not이 들어갔네. 그래서 없다라는 뜻이 돼요. 근데 if가 들어갔네. 봐봐. if가 들어간 문장의 동사가 뭐야 지금? 과거지. 이거 뭐야? 가정법? 과거에 해당되다 볼 수가 있죠. 해석 뭘로 해? 편지로 해요.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이요. if it were not for 그 단어처럼 외워줘요. if it were not for가 뜻이 뭐라고? 뭐뭐가 없다면이라는 뜻이고 다시 if it were not for 뜻이 뭐라고? 뭐뭐가 없다면 그 과거는 가정 과거이기 때문에 보자 이렇게 돼요.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다면 그 다음 봐봐 뭐가 들어갔니? 당연히 could하고 동사 원형 들어갔죠. 그죠? 나는 내 숙제를 끝마칠 수 없을 텐데 실제로는 어때? 네 도움이 있어서 내가 숙제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라고 그죠? 자 요렇게 쓰는데 여기서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단계별로 여기서 if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웠으면 지웠다는 표시를 해줘야 돼. 그 가장 간단한 표시가 뭐냐 주어랑 동사 위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간단하게 were it not for 라고 주어 동사 위치 바꿔서 표현이 가능해요. 해석은 똑같아. 뭐뭐가 없다면 이렇게 되고 똑같이 if it were not for를 줄여서 뭐가 된다? were it not for가 되고 잘 들어 여러분. 자 요거를 두 단어로 줄일 수가 있어요. 바로 but for 라는 걸로 바꿨던 거예요. 외우시면 되니까 단어처럼 but for 이렇게 되고 하나는 우리가 많이 봤던 without이 있어요. 전부 다 해석이 뭐다?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해석하십니다. 뭐뭐가 없다면 자 그런데 얘는 지금 뭐야? 가정법? 이 가정법 뭐야? 과거지. 동사 시제가 과거인 거지. 그럼 뭐도 있겠니 이게? 요거에 해당하는 뭐도 존재하겠니? 가정법? 과거? 완료도 존재해요. 여기다가 had pp를 집어넣은 형태가 되면 이렇게 돼요. if it had not been for라는 게 돼요. 조금 길지 그지? 그러니까 if it were not for에서 had pp 집어넣은 거야. 해석은 당연히 뭐가 되고요? 뭐뭐가 없었다면이라고 과거로 해석이 되고 자 if it had not been for 외워두시고 뭐뭐가 없었다면 자 그래서 류쌤이 없었다면 나는 우드 보자 우드 뒤에 뭐가 붙었는지 지금 이게 뭐라고? 현재 완료가 아니라 뭐라고 이거? had pp 과거 완료라고 해석을 뭘로 한다? 당연히 과거로 한다 가정 과거 완료 류쌤이 없었다면 나는 그 시험에 떨어졌을 텐데 이렇게 과거로 해석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뭘 지운다? if를 지워요. 지웠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어랑 바로 뒤에 있는 동사 위치 바꿔줘야 돼. 그래서 뭐가 된다? 이렇게 바꿔줘서 had it not been for 하면 돼요.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해석 똑같지? 뭐뭐가 없었다면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앞에 자 여기 두 개는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but for로 가요. 어? 이거 뭐랑 똑같아? 위에 봤던 if it were not for랑 똑같지? 또 한 단어 without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without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되지. But for와 without의 해석은 뭐야? But for, without의 해석은 정해진 게 아니라 누굴 보고 판단해야 돼? 없다면인지 없었다면인지 뭘 보고 판단해야 돼? 얘 말고 뒤에 다른 문장을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봐봐. without이 나왔어. 다른 문장 확인해야지. 뭐가 나와 지금? would, have pp가 나오네? 얘는 뭐다? had pp잖아. 얘 해석이 뭐가 돼야 돼? 뭐가? 없었다면 돼야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다른 걸 보고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봐봐 어떤 식의 문제를 낼 수가 있냐 여기서 without 자리에 자 예를 들어서 without을 뭐 틀리게 옳게 바꿨은 거 물어봤을 때 요거 어때요? if it were not for 쓰면 돼요 안 돼요? if it were not for 되니 안 되니? without을 바꿔줬어 if it were not for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 if it were not for는 맞아요 틀려?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if it were not for 뜻이 뭐라고 이건? 뭐뭐가? 뭐뭐가? 없다면 없다 봐봐 자 여러분 would 뒤에 뭐가 붙었죠 지금? had pp가 붙었죠? if it were not for에 had pp 있어 없어? 없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시제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바꿔줘야 돼? 이렇게 쓸 건 뭐라고 바꿔서는 if it had not been for라고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if it had not been for 바꿔준다 그래서 이것도 가정법 과거 완료를 묻는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밑에 예제를 봐봐. without 힘이 나왔어. without이 나왔어요. 뭘 봐야 돼?
얘가 누군지 보려면 뒤에 우드 뒤에 뭐가 붙었는지 헤드 피피가 붙었네. 이게 뭐야 그럼? 뭐뭐가 그가 없었다면 길게 바꾼 뭐가 된다고? If it had not been for 라는 게 돼요. 자 그다음 밑에 거 but for가 나왔네. 얘 자체로 해결이 안 돼. 누굴 봐야 돼? 뒷문장 봐봐. 우드 뒤에 뭐가 붙었는지 지금? 그냥 not하고 동사 원형만 붙었죠. 이거 뭐야 그러면? 뭐뭐가 없다면이 되겠죠. 헤드 피피가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바꿨으면 뭐가 돼요? 뭐뭐가 없다면 if it were not for라고 바꿨을 수 있지.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똑같이 시제 일치로 구분하는 문제다. 이해됐나요 여러분? 자 가정법 마지막 거 하나만 더 하자. 자 요게 이제 자 가정법을 중요한 걸 다 배웠고요. 아? 그래서 요 3과에 지금 중요한 문법이 as if라고 해요. as if 봐봐. 자 as if도 요것도 가정법이라는 게 되는데 새로운 게 아니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봐봐 요거 체크해도 as if가 가정법에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조동사 우드, 쿠드, 마이트 세 개가 꼭 있어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법인데 as if 가정법엔 그게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왜냐? as if가 얘네 역할을 대신하거든. 즉 as if가 등장하면 요거 마찬가지로 뭐로 받아들이면 된다? 가정법으로 받아들이면 돼. as if가 등장하면 나머지 규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해석을 해볼까? 자 he acts 그는 행동한다. as if가 나왔죠? 뭐로 받아들이라고? 어 우드 쿠드 마인드가 있는 거가 똑같구나.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뒤에 시제 잘 봐야 돼. 뒤에 시제가 뭐니 지금? as if he were a teacher. 뭐니 이거 시제가? 과거죠. 그럼 해석 뭘로 한다고? 현재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는 행동한다. 마치 그가 선생님이었던 것처럼이야. 선생님인 것처럼이야. 선생님인 것처럼 지금 그렇게 행동한다. 이런 얘기라고. 팬들과 앞에서 칠판 뭐 쓰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그녀는 말한다. as if 나왔네. 뭐라고 받아들인다? 가정법이네. 근데 뒤에 동사가 뭐야? 그냥 과거네. 해석 뭘로 한다? 해석? 뭘로 한다? 현재로 하는 거죠. 그녀는 말한다. 마치 그녀가 노래를 매우 잘 하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이 아니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자, 반면에 밑에 보세요. as if 뒤에 이제 head pp가 올 수 있습니다. 똑같이 가정법이기 때문에. 밑에 볼까? 그녀는 보인다. as if가 나왔네. 가정법이다. 뒤에 시제가 뭐야 지금? head, been. head pp가 왔네. 해석 뭘로 해? 당연히 이거. 해석 뭘로 해요? 당연히 과거로 하는 거지. 그녀는 보인다. 마치 그녀가 영화 배우였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로. 한 뭐 작년, 뭐 3년, 뭐 10년 전까지 영화 배우였나 봐. 뭐 이렇게 지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밑에 거. 그녀는 보였다. 똑같아요. as if가 나왔지. 뒤에 뭐가 나왔다? head pp가 나왔죠. 해석 뭘로 해요? 과거로 하는 거지. 그녀는 보였다. 마치 그녀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던 걸로 그 당시 그렇게 보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as if는 우드 쿠드 마이트랑 같은 역할을 한다. 나머지 가정법의 규칙과 똑같이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워의 자리에 was라고 써야지 맞는 거 아니야? 워 틀린 거 아니야? 맞다고. 이게 뭐기 때문에 이거 가정법이기 때문에 가정법의 비동사 were를 써도 된다고. 이게 이제 이따가 교과서 본문에 등장을 해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요. 가정법이 들어가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본문 3 보세요. 본문 3. 가정법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 기억으로 4과에도 가정법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 했던 것 같아. 자, 우리, 요게 소제목인데, 소제목, 특히 본문 3에서 소제목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제 문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Q&A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인터커넥티드, 왜냐면, 본문 3 다 전체 주고서, 서술형으로, 위 지문의 제목을 뭐 본문 속에 찾아서 쓰시오, 라고 하든지, 뭐 유추해 쓰시오. 이 단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인터가 뭐라고, 이게? 인터? 이게? between 이란 뜻이요. 서로서로 사이사이 이런 뜻. interconnected 상호 연결된 우리의 서로 연결된 세상. 그 다음 봐봐 형광펜. 자 뭐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우드지 우드. 뭐야 이거? 가정법이네 그치? 근데 뒤에 동사가 뭐야? 그냥 동사 원형만 붙었죠. 뭐야 이거? 가정법? 가정법? 뭐야? 과거. 그죠? 해석 뭘로 한다? 현재. 우드가 현재니까. if 문장 확인할까? 동사가 뭐 붙었지 지금? 뭐가 붙었죠? 아, 돼, 안 돼.
안 돼. 시제일치 시켜줘야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요건 비인칭적으로 해석 안 해도 돼요. 해석 뭐가 돼? 매우 슬플 겁니다. 이렇게 돼요. 슬플 겁니다. 현재로 돼요. 만약에 there were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다면. 근데 no가 붙어서 뭐가 돼요? 없다면. 뭐가? 더 많은 야생 호랑이가 없다면 매우 슬플 겁니다. 이렇게 돼요.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다. 해석을 현재로 한다. 여기에 당연히 뭘 쓰면 틀리고요. 또 there had been 맞아 틀려. there had been 틀리죠. 실지 안 됐잖아. 그지? 어. would이면 그냥 동사 과거로 똑같이 맞춰준다. 자, would it really matter? 자, is은 앞에 있는 내용, 호랑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 자, would it really matter? matter는 중요하다고요. 문장 끝에 do로 쓰면 얘는 그러나라는 부사가 돼요. 그러나. 해석은 문장 처음에 해주고. 자, 그러나 호랑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요?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호랑이, 왜냐면 우리 생활에 실제 호랑이가 뭐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으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라고 스스로 물어봤고. After all, 결국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could, 자, 우리는 여전히 볼 수 있을 거예요. 호랑이들을. 아니면 또 볼 수 있을 건데, 호랑이들을 TV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Shouldn't we be more? 자, 우리가 should는 뭐죠? 일단 가정법 말고 일반적인 뜻으로는 해야 한다. 그러면 부정이 돼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요. 뭐? 우리가 좀 더, 자, worried 보세요. 자, worry가 뭔지 아니, worry? 이게? 무엇을? 걱정시키다라는 동사예요. 걱정시키다. 누구를 걱정시키다. 그래서 worrying이 되면, 적으세요. 감정 표현의 ing는 항상 감정을 일으키는, 걱정을 일으키는 이란 뜻이고, worrying은. worried는 뭐다 그러면? 걱정을 느끼는, 감정 표현의 ed는 항상 느끼는 이란 뜻이다. 보자. 우리가 좀 더 걱정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가 많죠, 그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전치사 동명사 인간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걱정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호랑이는 인간에게 위험하니까 호랑이 없어지는 건 차라리 잘된 일이 아니냐라고 이제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The fact is 사실은 자 그러나 맨 처음에 해주죠. 그러나 사실은 is that 다음과 같습니다. 니디디에는 투부정사만 쓰고 우리는 보호해야 되는데 호랑이들을 in order to가 뜻이 뭐라고? in order to 뭐뭐 하기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고 동의어 적으세요. so as to를 써도 똑같아요. 다시 사실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는 호랑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바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맞죠. 어스가 되면 안 돼. 아웃셀브스가 돼야 돼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거기 때문에 아웃셀브스가 돼야 돼.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 얘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 그럼 이 주장이 뭔가 이상하죠. 뒤에서 뭘 밝혀줘야 돼. 왜 그런지 자기의 주장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지. 그래서 this is because 봐야 돼요. 왜냐면 this is because 해석을 써봐봐. 원인은 주어가 동사 해소다라고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원인을 이제 뒤에서 밝혀주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this is why는 정반대 표현이에요. 얘는 그 결과가 돼요.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해서 앞에 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호랑이를 보호해야 된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궁금하잖아? 원인은 이라고 this is because 라고 써줘야 돼. 원인은 왜 우리가 보호, 그게 왜 우리가 보호가 되는 거냐? 모든 지구상의 종들은 나온 내용이 뭐라고? 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키워드가 나오죠. 자, 봐봐. 요 species는 단수일까, 복수일까? 정황상. 단수일까, 복수일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야? 지구상의 모든 종이라고 그랬죠?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잖아. 복수다, 그죠? 그래서 뒤에 아가 반드시 돼야 되지. is가 아니라, 아까와 달리. 자, 그 다음도 보세요, 여러분. 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그라미 쳐보자. 이미 동그라미 돼 있네? 우드지, 우드. 뭐야, 이거? 가정법? 과거네. 뒤에 동사가 뭐가 붙어서? 동사 원형만 붙었기 때문에. 해석 뭘로 한다? 현재로 한다. if 문장 확인해봐. if 문장에 동사가 뭐가 됐는지 지금? became이라는 become의 과거 동사가 됐죠. 하지만 해석은 뭘로 한다고? 현재로 한다고. 자,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만약 호랑이들이 익스팅트 아까 했는데 뭐라고 이거? 멸종된. 그렇지. 호랑이가 멸종했다면이 아니라 호랑이가 멸종된다면이라고 현재로 해석을 한다. 그럼 봐봐.
자, 여기서 become이라고 동사 현재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정법으로 가져야지, would 때문에. 그죠? 또 하나, happen이라는 거 동의어 적으세요. 뜻이 뭐라고 해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동의어는 take place. 이 동의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occur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arise라는 게 있어요. 일어나다, 발생하다고. 자, 보자. 일어나다, 발생하다. 뒤에 을들이라는 목적어가 올 수가 있냐, 언니? 없죠?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가 없다? BPP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Be happened라고 영어에 아예 없어요. 자, 그 다음 언제 끝나지? 본문 3이 본문 3까지는 딱 해야 되는데 본문 3까지 그럼 본문 3까지는 합시다. 힘들어서 좀 계속 들으세요. 자, 요 existing 보세요. 여기 요거의 원래 문장을 써보자. 여기다가 위에다가 as they 현재죠? exist at the top 뒤에 똑같아요. 뒤에 똑같아. 똑같고 이제 원래 요 문장이었어. 요거는 바뀌기 전에 existing으로 바뀌기 전에 원래 문장 이겁니다. 원래 요 they는 당연히 앞에서 계속 말해도 호랑이들을 말하고 as는 접속사 뜻으로 뭐 다양한 뜻이 있으니까 뭐뭐 이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뭐뭐 있기 때문에 뭐 다 돼요. 아무거나. 자, 호랑이들이 바로 푸드 체인은 먹이사슬이죠. 호랑이들이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exist가 뭐라고 이게 존재하다. 존재하면서 호랑이들은 maintain이 뭐라고 이게 유지하다는 뜻이죠. 호랑이들은 유지합니다. 바로 개체수라고 그랬죠. 동물들의 개체수를 유지합니다. 걔네가 뭔가 잡아먹으면서 밑에 있는 동물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걸 막아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데이는 또 호랑이를 받아요. 데이는 잘 표시해야 돼. 이 데이는 호랑이는 호랑입니다. prey on이 먼멋을 잡아먹다. 먹이로 삼다는 뜻이고. 자, 동의어 적으세요. feed 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멋을 먹고 살아가다는 뜻이고. prey on, feed on 같은 뜻이고. 호랑이가 먹이로 삼는 동물들의 개체수를 호랑이들이 유지합니다. 어떤 동물? such as 예를 들자면 deer는 사슴이에요. born 멧돼지고 사슴이는 멧돼지 같은 애들 잡아먹으면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애들을 개체수 유지합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다시 앞에 문장으로 가서 최초의 이 문장에서 아까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어떻게 된다고 과정이 처음에 뭘 지운다고? 접속사를 지웁니다. 애들을 지운 거예요. 그 다음 누굴 지운다? 똑같은 주어를 지워요. 데이데이 똑같죠? 지워요. 그 다음 동사에 뭐 붙인다고? ing를 붙이니까 마지막에 뭐가 남는 게 정상이다? existing이 남는 게 정상이에요. 동사 원형이라든지 PP가 남을 구조가 전혀 아니다. 원래 문장이 요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좋은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그라미 쳐보자. 뭐니? 가장 중요한 건 would죠. would 뒤에 뭐가 붙었는지 지금 그냥 동사만 붙었죠. 이거 뭐다? 가정법? 과거다. 해석 뭘로 한다? 현재로 한다. 따라서 without의 해석이 뭐다? 뭐뭐가 없다면이 되죠. 그렇죠? 뭐뭐가 없다면. 자, 이제 풀어서 보자. 요 밑에 있네. 자, 이거 다시 외우세요. If it were not for 라는 걸로 바꿀 수 있고죠. 기억나죠? 뭐뭐가 없다면 이걸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If를 지우면 반드시 뭐 해줘야 돼? 바꿔서 그치? were it not for가 돼야 되고 두 단어 뭐가 된다고? but for 라는 걸로 바꿀 수 있다. 밑에다 적혀 있습니다. 해석은 뭐라고? 뭐뭐가 없다면이 되고 그럼 봐봐. 오답은 당연히 자 이렇게 하면 틀리죠. 오답은 if 저거 if it had not been for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헤드 PP가 나올 구조가 아니라고. 시제일치로 그냥 가정법 과거인 if it were not for만 나오면 된다고. 그 다음 또 하나. 자, 이것도 적어볼까? 요게 틀린지 봐봐. it were not for라고 적고 틀렸다고 하세요. 이게 왜 틀렸지? it were not for? 그렇지. 이렇게 쓸 거면 순서를 바꿔주든지 아니면 다시 뭘 써주든지 앞에다가 if를 다시 살려주든지 if it were not for를 만들어주든지 if가 없잖아. 그죠? if 없앴으면 뭐 해주라고 이거? 순서를 바꿔서 were it not for로 바꿨어야 된다고. 요 두 가지 어법 기억하시고 또 반대로 봤을 때 will 이거 돼야 안 돼요? will 안 됩니다 이거. 해석을 해볼까? 호랑이들이 없다면 이러한 정도 어떠한 정도 호랑이가 잡아먹는 정도 호랑이가 없다면 이러한 종들은 급격하게 숫자가 증가할 텐데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로 호랑이가 아직 지금 없는 건 아니지 그지? 가정법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드로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As a result, 뭐이건 결과적으로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 결과적으로 자, 그 호랑이들의 자, 그들의 음식의 원천인 초목. 여기서 대어는 지금 호랑이들이 아니겠네. 누군 이건? 앞에 있던 사슴이나 멧돼지 등의 호랑이의 먹잇감이 된 동물이죠. 그죠? 자, 그 멧돼지나 사슴과 같은 그들의 동물의 food source, 원천인 초목이 would begin 시작할 것인데 begin 뒤에는 to 부정사도 되고 그리고 저 보세요. disappearing 이라는 동명사도 됩니다. begin disappearing도 맞는 겁니다. 둘 다 된 동사이기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disappear가 BPP가 안 된다는 건 아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없는 것이 큰일이 된다. 자, 이렇게 초목이 사라지는 것은 야기할 것인데 보세요 여러분. 얘들아 앞에 봐라. 정신 차려라. 수업 다 끝나간다 벌써. 혜진아 가정법 잘 들었어? 잘 이해한 것 같네. 영어서 어떡하니? 영어책 못 들어봤나? 잘 안다 어떡하니? 자 보세요. 자, this 앞에 있는 초목이 사라지는 것 이것은 야기할 것입니다. 바로 새와 곤충들이 앞에 cause라는 동사가 나왔죠. 문장 하나에 동사가 몇 개여야 된다고? 하나여야 된다고. 그 뒤에 동사가 반복될 때 일반적으로 뭘 붙인다고? 일반적으로 to를 거의 붙여요. to 부정사는 왜냐? 이 미래를 말해. 미래 앞으로. 새와 곤충들이 그들의 고향을 집을 앞으로 잃어버리는 걸 야기시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큰 동물들을 어떤 동물들 prey 오냐 아까 위에서 말하고 뭐뭐를 먹이로 삼던 대문 위에 있는 새와 곤충들을 말해요. 그 새와 곤충들을 먹이로 삼는 걔네들보다는 더 큰 동물들이 무슨 곧 어떻게 될 거냐 run out of가 뭐뭐가 고갈되다는 뜻이에요. 식량이 고갈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호랑이 개체 수가 감소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호랑이를 구해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자, 그 다음 결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entire 전체의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전체 생태계가 ecosystem would be affected. 자, 생태계가 주어기 때문에 BPP가 들어가야 되죠. affect가 뜻이 뭐기 때문에 이게 영향 미치다거든.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간들도 exception이라는 단어는 예외라는 단어, 예외. 노가 붙어서 인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as는 저거나 뜻이 because로 하시고 왜냐면 우리 인간은 rely on이 뭐예요? 뭐뭐에 의존하다는 뜻이고 적으시고 동의어로 적으셔야 돼요. 더 많이 쓰이는 건 depend on이라는 게 있고 하나 더 count on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인간도 예외가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든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생존하기 위해서 뭣뭣을 포함하여 항상 ing를 쓴다. 공기와 식량과 물을 포함하여서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자, 이것이 how는 보세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how는 뭐가 된다? 일단 관계 부사 how가 있죠. 뒷문장은 어때야 돼요? 관계 부사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앞에 the way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쓰면 안 된다라는 거. the way how라고 쓰면 문법상 무조건 틀렸다 이거. 자, 이것이 그 방식인데 뒷문장이 완전한지 확인해 보자고. 어떤 방식이냐? 하나의 종의 disappearance 뭘까 이건? 사라지는 것이란 멸종, 사라지는 거. 하나의 종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의 종은 누굴 말해요? 당연히 호랑이, 그렇지? 호랑이란 하나의 종이 사라지는 것이 threaten이라고 보세요. threat 뭐지? threat? 이게 위협이란 명사거든. 아까 했죠? en이란 건 뜻이 뭐가 된다고? make란 뜻이 된다고. 위협을 만들다 그래서 위협하다는 뜻이 돼요. 하나의 종이 어떻게 전체 플랜 행성인데 지구를 하자. 지구 전체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식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이. 자, 보세요. 자, 이거 Q&A 잘 보셔야 돼. 특히 이거. 제가 이거 직보할 때 시험 전날에 우리 다 외우기를 했다고. 자, 만들어 드릴 거라고. 자, 어떻게, 너도 어떻게 생각하니? 작가가 호랑이의 멸종에 대해서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니? 이건 좀 내기 그래요. 난 생각하는 작가가 막 걱정을 느끼고 또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이건 좀 내기 그렇고. 이건 잘 보셔야 되죠. 자, 빈칸을 채우세요. 단어들을 사용해서 위 단락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cause가 뭐예요? cause가 원인. 밑에 effect가 뭐예요? 이게 결과. 원인이 뭐냐? 이걸 아예 전체 다 비울 수 있단 말이에요. 소술용으로 각각 3점, 3점 이렇게 적어. 그지?
자, 원인이 뭐다? 바로 호랑이의 사라짐 혹은 멸종, disappearance 이렇게 되고, 그 결과가 뭐다? 순서대로 명시됐죠. 첫 번째 뭐예요? 바로 사슴과 멧돼지의 숫자가 어떻게 된다? 감소야. 잡아먹는 호랑이가 없어지니까 얘들의 숫자가 increase 증가한다. 그렇지? 착각하면 안 돼, 그렇지? 얘들의 숫자가 증가해요. increase고. 그 다음에 자 vegetation이 뭐라고 이거? 초목, 나무풀 같은 거. 초목이 시작하는데 그걸 초목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 그럼 당연히 초목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고요. 한 칸이기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the entire 하고 나온 건 ecosystem이나 플랜이 둘 중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전체 생태계나 아니면 지구가 is affected, 영향을 받게 된다. 요게 이제 요걸 제가 아예 다 빈칸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찾아서 외워주도록 직보 때, 미리 외워봤자 까먹으니까 직보 때 요걸 죄다 외우도록 한다. 자, 여기까지 하죠.